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86번과 전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했던 말이 물가, 금리 이런 두 단어였던 것 같은데 뭐 올해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도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2월 달에 나온 1월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뭐 다른 자산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물가나 인플레이션 이 영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2월에 발표된 그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이례적인 요소들이나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3월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부터 또 계속해가지고서 자산시장을 압박해왔던 요인으로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선행지표들의 경우에는 침체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는 침체 우려를 좀 덜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침체 우려가 좀 덜어지면서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작년 같으면은 주식시장도 그에 비례해가지고서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최근에 한 달 정도 보시면은 그것과는 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느껴지실 텐데요. 바로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덜어내어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뭐 경제 지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뭐 이에 대한 반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3월 FOMC에서는 뭐 빅스텝이 지금 기정사실화, 뭐 기정사실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시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관심은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지표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냉각이 되는 징후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지난달에 나온 데이터는 워낙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고용 데이터가 혹시나 좀 강하게 나오면 어떡하지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여러 가지 해고 뭐 미국에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된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올해에 대한 목표치 자체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었을 때에는 그 데이터에 있어 가지고서 특히나 또 민간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텐데 그 구인 데이터가 조금 약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의 영향을 고용시장도 시차를 두고서 조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 이제 그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약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특이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의 고용시장은 코로나라는 특이성 때문에 과거처럼 좀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실업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에는 진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역설적으로 사실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악영향이 많이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침체에 경제가 빠지게 되는 그런 경로를 걷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긴 한데 인플레는 좀 내려와주면서 근데 경기 침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그림으로 봐가지고서는 그 경로를 일단은 밟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구인 데이터는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3월 FOMC에서는 지금 빅스텝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원래는 지금 25BP 0.25% 인상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았는데 간밤에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 이후로 뒤집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70% 대 30%로 0.5% 인상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요. 다만 근데 여기에는 뭐 앞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향후에 나올 데이터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번 주에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다음 주에는 물가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지난달처럼 많이 높게 나온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0.5% 인상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또 1월달처럼 내려가는 추세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격론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이런 시장이 정말로 이제 그 연준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가격 반영을 얼마만큼 해두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래서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많이 올릴 것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가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가격 반영이 미리 좀 보수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연준에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와도 좀 편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되어 있다 보니까는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50BP에 대한 가능성은 70%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환율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환율이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원 이상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최근에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던 반면에 미국은 지금 잘하면 0.25가 아니라 보폭을 다시 넓히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금리 차이도 많이 날 수 있고 뭐 자본 유출에 따른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연준이 이미 0.75%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보폭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간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최종 금리를 찾아 나가는 이제 조금 보폭을 내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각국의 사정에 맞도록 통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은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는 지금 금리를 올리기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의 외환 시장의 반응은 조금 과잉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점들은 시장이 그런 식으로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하고 좀 체급이 비슷한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가령 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비둘기적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향후에 그 이제 긴축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들이 픽아웃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동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랑 비슷한 체급의 그런 국가들의 경우 더 이상의 좀 이제 공격적인 긴축은 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국의 상황을 좀 판단해 본다면 좀 과한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여전히 증시는 박스권에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주식 시장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눈 금리, 뭐 아니면 물가에 대한 영향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침체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결국 이것은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이제는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던 게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 있느냐, 여기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10% 이상, 미국 기준으로 작년도 제일 높았을 때 비해서 이미 10% 이상 전망치가 내려갔고, 최근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 해가지고서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서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조를 뚫고 내려갔다가 지난주에는 다시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근에 중국 쪽이 리오프닝의 효과가 드디어 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반등의 아주 극초기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었을 때에 금리라든지 아니면 인플레 영향은 점점 좀 적어지고 경기에 따른 영향이 강해지면서 계속해서 증시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서 우리 증시가 지금 반등의 극초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럼 간단하게 업종 어떤 업종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아주 초기 국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바닥 대비해가지고는 좀 올랐습니다. 네. 그런 초기 국면에서는 이제
뭐 공매도가 많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비워놨었던 소위 빈집이라고 하죠. 네. 이런 데들이 반등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현실 매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펀더멘탈의 개선이 나타나는 기업들에게 좋은 이제 그 차례가 올 수 있는 것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결국 중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지금은 반등에서는 보게 되면 우리가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는 좀 경기 민감주 분야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들에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